고민하다가 그래도 들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되죠. 자, 예, 문제 풀이를 할 예, 시간까지 이제 도착한 거죠. 예. 이 문제 풀이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거는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백선, 뭐 최종 정리 있죠. 예,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집 안에서는 지금까지 이론으로 배웠던 거를 지문으로 바꿔서 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맨 앞에 보게 되면은 그 6페이지에 이 부동산학의 개념이라고 있죠. 예,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념이 있으면 예, 학문 자체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학적인 관점은 출제 빈도가 높질 않아요. 예, 그 기본적인 것만 뭐 정리하시면 돼 있고, 이 안에서도 그 내용을 한 번씩 쭉 풀어보시면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때도 외우는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예, 그 개념을 이해하는 쪽으로, 예. 그 1번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문제가 학문적 성격을 얘기했을 때, 부동산학은 이제 응용과학이자 경험과학이자 종합과학이자 규범과학이자 예, 사회과학적인 예, 이런 이제 다섯 가지의 성격을 얘기를 하는데, 요 중에서 시험에서 활용했던 거는 위에 거세 가지. 그 중에서 답으로 유도했던 거는 이거 하나가 유일해요. 응용과학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구분을 할 때, 순수 과학과 무슨 과학으로? 예, 그때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에? 예, 근데 이게 순수 과학이다 그러면 일단 틀리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에서 취급하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지, 추상적인 논리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학이라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 학문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문으로 봤을 때 틀리게 줄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에 있었을 때 뭐를 배우셨냐면 이념을 배우셨어요. 이념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 이념이라고 그랬었죠. 일반적 지도 이념에 들어가면 효율성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형평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왜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는 부동산학에서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경제학이나 법학이나 경영학이나 모든 학문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학적인 관점에서 최우선의 가치 이념은 효율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념을 접근할 때 민간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뭐가 중시가 된다? 효율성이, 그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두 중시해야 돼요. 예, 형평성의 원리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3번에 보면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고요.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자 5번 지문에 나와 있지만 실천과학이란 얘기죠. 그냥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기서 우리가 실천과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 이런 걸 내놓듯이 계속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4번에 보시면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해서 볼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틀리게 되겠죠. 예, 그래서 민간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뭐가 중시가 된다? 예, 효율성이 더 중시가 된다. 그러니까 효율성의 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낭비하지 않고 예, 최유 이용을 추구한다는 논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번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거기 1번에 보면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해서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재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순수과학 그러면요. 토지 자체 있죠. 토지의 성분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예, 뭐 이런 거를 연구한다 그러면 부동산학은 그러한 토지가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게 그게 응용과학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이번에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슨 학문이다? 종합적인 학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4번에 보게 되면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순수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라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우리 지구의 토양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지구는 언제 생성이 됐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순수과학이라고 그러면 응용과학이라는 거는 그 자체를 놓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기술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답이 4번. 예. 또 한번 풀어는 보셨겠죠? 그죠? 예습, 예습. 예습. 아, 풀어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문제 풀이가 빠른 데는 이제 지난주부터 들어가는 학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죠. 선생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야, 그렇게 순수하게 다시 들어올 수 있나? 뭐 이런 거 있죠. 지라. 기존에 배웠던 게 싹 사라져가지고, 그쵸? 예. 네. 정말 참 그렇단 얘기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이 3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을 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때요. 표준산업 분류할 때 금융업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업이 있죠. 예, 요거는 표준산업 분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예, 예시를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근데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거기 보시면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 있죠. 예, 주거용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뭐를 얘기하냐면, 거기 보시면은 5번에 아파트 관리라고 해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에 보면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있죠. 여기에 대표적인 게 사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에 사업시설 유지 관리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업체가 수행하는 경제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우리가 분류가 되는 것을 사업시설 유지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분류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 세부 예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약집이나 이런 데다가 또는 기본서에다가 명시를 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자주 인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때 실상 문제가 구성이 된 거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있죠. 거기서 대리업이라든가 투자 자문업 이런 것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부동산 관리업에서 예, 이렇게 세부 예시를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주 인용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정도 확인 정도 해보시고 대신에 나중에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풀 때 문제화 할 수 있으면 예, 한번 구성을 해서 접하기는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서 중요하다라고 해드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이거를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 문제집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문제집에서 문제 배열이 나와 있을 때 대부분 걔네를 알고 있으면 풀리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초적인 개념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를. 예? 벌써 마무리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7월 지금 중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벌써. 예? 아,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니 제가 저기 7월 달 들어와서 다른 자 이제는 남은 게 이렇게밖에 안 남았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7월 달이 30일이나 남아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벌써 한 10여일 지나고 있잖아요. 3분의 1이 가고 있잖아요. 건방이라니까요.
거기다가 저기 이달 마지막 주부터 이제 또 휴가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학원들이 그때 휴가가 들어가요. 여름 휴가가. 여기도 휴가죠. 여기도 휴가 있겠죠. 그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죠. 그러면 뭐 한 일주일 휴가 끝나고 나오면 바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원서 접수하셔야 돼요. 원서 접수해야 돼요. 원서 접수. 네. 그 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 8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9월달, 10월달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월달에 동영모의고사 있죠. 이거 한 4번 정도 풀면은 9월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월달 가가지고 총정리하고 백선 풀고, 그러니까 총정리를 우리는 나눠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파트가 있으면 4개를 먼저 하고 여기서 백선 한번 풀고 4개 파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리하면은 10월달 됐을 때 끝나잖아요. 한 주씩 하면은.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뭐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 접어봤잖아요. 5번 물어봤다. 4번 물어봤다. 3번 물어봤다. 이거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체킹을 해갖고 물어보든가. 그게 조금 불편하면은 저기다가 적어 놓는 거죠. 이렇게. 뭐 좀 얘기해 달라고. 직접 대면에서 물어보기 힘드시면. 개인적인 노력은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외우면 단순해요. 외우면. 네, 근데 얘는 뭐냐면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해를. 네? 아, 그게 네,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백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어넣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디선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뭔지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 여기 실마리가 잡혀요. 그러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단계이냐면 이게 섞여 있는 단계로 와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책을 봤으니까 그 단계로 오는 거지. 책을 보지 않으면은 그냥 뭐 자신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한 3개월만 맘 먹고 내가 하면은 이거 끝낼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막상 이제 시작해보면 쓰러지겠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저기서는 A라고 그러더니 왜 여기서는 B라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거. 네. 이게 인강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호기롭게 출발한다고요. 이거 뭐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은 뭐 창대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2시간씩만 투자해서 그러면 딱 정해진 챕터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쫙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해진 계획대로 가야 말이죠. 처음에 한번 딱 보고 난 다음에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꼭 오늘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내일 봐도 되지. 뭐 이렇게 주말에 조금 보면 되겠지. 그러다가 그게 밀리다 보면은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누가 끈기를 갖고 누가 조금 더 절박한 심정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느냐 그거예요. 이거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 합격해요. 제가 지금까지 학원 나가가지고 시험 끝나면 이제 합격자들이 나오죠. 그럼 어느 학원들은 사진 찍어 그렇게 붙여놓는다고요. 합격자들을. 그러면은 떨어진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다음에 공부하러 왔을 때 합격자 얼굴을 본 다음에 아니 이 인간이 어떻게 합격했지?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열심히 한 사람들이야. 그 주변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아니 그리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해소를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제가 시험장까지 따라 들어가 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수업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저희들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떠오른다고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 이 파트를 배웠던 내용이 설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맞춘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대해서 거기 4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활동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예, 기억해 보면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천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무슨 활동이라고 그래요? 공간 활동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요 공간이라는 것은, 예, 요게 3차원 공간이죠. 또는 무슨 공간? 입체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는 얘네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수평과 공중과 뭐가? 지하가. 그죠? 예. 이게 예전에 시험에서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아, 입체 공간은 공중하고 지하만 얘기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의신청해가지고 복수정답 처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집에 보면은 그 앞에는 문장이 얘하고 얘만 입체 공간이라 해놓고 뒤에서는 다시 이거 세 개가 입체 공간이다. 뭐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공간 활동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배우셨냐면, 아, 윤리성이라고 배우셨어요. 예, 윤리에 보게 되면 고용윤리라는 게 있고요. 조직윤리가 있고, 서비스윤리가 있고, 공중윤리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는 이 고용, 아, 여기 있는 조직윤리 있죠? 하고 공중윤리가 나왔던 거예요. 조직윤리라는 것은, 고용윤리는 뭐 얘기하냐면, 아, 중개사무소에 가면은 대공이 있고 소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근데 중개보조원이 됐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던 모두 동등한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의 행위도 중개업자 행위랑 똑같이 취급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직윤리라고 있죠. 예, 조직윤리라는 것은 동업자 정신이에요. 중개업자 간에도 또는 중개업자하고 협회 사이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지역별로 가게 되면 중개사분들의 친목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규로 정한 것들이 거꾸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요거를 예전에 뭐라고 줬냐면 조직윤리란 기업 내부에서 조직원 간에 지켜야 될 도리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예, 그래서 틀리게 한번 구성이 됐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시하는 게 서비스윤리인데 이거는 의뢰인의 예, 이익을 제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공중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거래 활동을 보게 되면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있잖아요. 그럼 윤리의식은 누가 필요해요? 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근데 거기 아, 니은에 보면은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거래 당사자도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아파트에 가게 되면 분여회 있잖아요. 분여회가 가격 담합 이런 거를 조정하는 경우도 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한 활동과는 달리 뭐를 필요로 해요?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나와서 봤을 때요. 기억을 보면은 기억은 맞는 표현이죠. 예, 그럼 일단 기억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번호가 1번, 2번으로 압축이 되잖아요. 근데 니은이 틀렸잖아요. 그럼 답은 2번이죠. 그죠?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줘요. 이렇게. 그러면 다섯 개의 지문이 있으면 저걸 다 읽고 진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열이 이렇게 나오면 지문 하나를 풀고 밑에서 지워줘야 돼요. 그럼 바로 번호가 압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차는 시간 싸움이라는 거. 1차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예, 현명하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80문제잖아요. 근데 개론 40문제, 민법 40문제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100분에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분은 마킹해야 되니까 쓸 수 있는 게 90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90분 갖고 80문제 풀 때 빡빡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론에서 계산 문제 9개를 만약에 버리면 31문제하고 40문제예요. 그럼 71문제를 90분에 푸는 거니까 그래도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몇 번까지 가시는 게 중요하냐면 80번까지. 제가 개론을 가리키지만은 왜 80번까지 얘기하냐면 학개론에 치중하다 보면 나중에 뒤에 민법을 못 풀어요. 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풀어가지고 우리가 60점을 맞을 수 있는 수준인데 찍어서는 60점이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네, 그게 시험 봐서 응시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조절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니까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어야 된다면 틀리죠. 부동산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과학성과 기술성의 조화가 필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라는 특성과 대인 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일단 우리가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무슨 활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대인 활동이에요. 그죠? 근데 인간과 인간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물리적 시체로서의 토지하고 뭐를, 건물을 거래하거든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임장 활동.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미음은 이제 그 표현이 틀렸다.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윤리성이고 전문성이 있죠. 전문성에 가면은 1차 수준의 활동이 있고요. 2차 수준의 활동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감정평가사의 평가활동이 있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이 있죠. 그죠? 예, 감정평가사의 평가활동은 몇 차 수준?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은 몇 차? 응?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하고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고유 영역에서, 그죠? 예, 자기의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3차예요. 둘 다. 그런데 만약에 감정평가 활동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감정평가 활동 안에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뭐가 있어요? 3차. 그럴 때는 얘만 3차가 된다고요. 평가사가 하는 것만. 그러니까 여기 1차는 소유자가 평가하는 거고 2차는 중개업자가 평가라는 행위를 하는 거는 고유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건 2차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활동상에서는 이거 두 가지도 각각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둘 다 3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분해서 들어갈 때만 평가 사이에 한 평가만 뭐로 본다? 네, 이것만 3차로 보는 거예요. 고유의 영역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중개활동으로 가도 마찬가지겠죠. 중개활동에서는 중개사에 의한 중개만 3차가 되는 거예요. 평가사가 중개하는 건 2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관련 지식은 있는데 고유의 업무 영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또 나왔는데. 아니 그러고 얘도 선비사자고 얘도 선비사자 써요. 어? 아니 왜 얘만 3차로 보고 얘는 2차로 보냐 이거예요. 어? 둘 다 몇 차? 네, 이것도 물어보니까 틀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경우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게 뭐냐면, 예, 부동산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 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이라고도 있고요. 우리가 기술적 개념이 있죠. 예. 몇 가지? 네 가지 있어요. 공간, 자, 경제적 개념은 다섯 가지로 되어 있죠. 자, 이랬을 때 요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이 있죠. 얘네는 이 종류만 알면은 문제 풀 수 있어요. 종류만 알면. 그러면 이거는 왜 종류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다고 그랬냐면 이 분류는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든 일본에서 분류하든 미국에서 분류하든 똑같은 거예요. 다 동일하게 취급하니까. 근데 얘만 예외적이에요. 이 법률적인 거는 나라마다의 법의 체계가 틀려요. 그죠? 그래서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무슨 부동산. 근데 요 협의의 부동산, 협의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좁은 의미예요. 그죠? 예. 근데 요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토지 및 뭐로? 정착물로.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다 나온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상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다 이렇게 써요. 똑같이.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요 정착물 있죠. 정착물 중에 보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가 있고요. 토지의 뭐로? 일부로. 근데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 중에서 일단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건물이 있어요. 그죠? 요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민법에서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미법상에서는 건물을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걔네는 그냥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도 출제했냐면 자 우리나라 법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건 없다. 그럼 틀리는 거죠. 간단하게 그렇게 해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포인트예요. 이거 구별할 수 있는지. 그러면 건물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건물 말고. 어? 우리 요약집에도 이게 구성이 다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명인 방법을 구미한 수목의 집단이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라든가. 그죠? 농작물이라든가. 또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런 애들이 있죠. 그게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들이 다 아니다라가 구별이 돼야 돼요. 그걸 지문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농작물 있죠?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자연식생이나 단연생식물 있죠. 얘네들은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가 돼서 중개 대상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네? 이거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얘는 지난번에 왜 산 예를 들었잖아요. 산에 가게 되면 자생하고 있는 나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걔들은 산주가 매번 가가지고 뭐 걸음 주고 뭐 물 주고 그래야지 걔네가 생존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매매하면 같이 양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부동산의 일부로 보고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벼라든가 옥수수 있잖아요. 얘네들을 우리가 경작 수확물이라고 그래요. 이 경작 수확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죠? 경작자 거라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 있죠.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을 만약에 매매하더라도 논의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벼 있죠. 얘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논만 매매가 이루어진 거지 벼까지 매매에 포함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쪽에 독립된 걸로 간주되는 애들을 구분하느냐가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구별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광해 부동산 있죠?
그러면 얘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광해 부동산에서 출제하게 되면 뭘 물어보냐면 얘를 물어볼 수밖에 없죠. 협의의 부동산은 여기서 이걸 중심으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얘 주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은 아니고 얘가 특수한 동산인데 부동산에 준해서 우리가 취급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개념에서는 얘들을 포인트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요 정착물을 구분하는 게 영미법상에서 구분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가면서 해보고요. 거기 5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1번에 보면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뭐로 쓰는 거예요? 예, 생산 요소이지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로서도 우리가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은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고 2항을 가면은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이제 준부동산에는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5번에 보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얘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니까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게 되면은 자, 요게 작년 기출이어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본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밑에 보게 되면 경제적 개념하고 무슨 개념? 물리적 개념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기억에 자본이 나오잖아요. 자본은 무슨 개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일단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경제적 개념에 1, 2, 3번 중에 하나죠. 예, 근데 니은의 소비재 있죠. 예, 소비자가 경제적 개념이니까 1번하고 2번으로 압축이 되죠. 예, 그 다음에 디귿을 봤더니 공간이잖아요. 공간은 예, 물리적 개념이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거기 7개가 있을 때 3개까지 풀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출제자들은 배열을 맞춰놓고 지문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를 풀고 밑에서 지워줘야 돼요. 이거를 7개를 다 풀고 하나씩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거 구별할 수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거기 보시면은 2번 지문에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그러죠. 우리 민법 212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5번에 봤더니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틀리겠죠. 그래서 거기 해설에 가게 되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있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해설에서 명시해 놨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항상 숙지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8번에 가시게 되면, 1번 지문에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겠죠? 4번에 가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란 자산, 자본 등을 의미할 거고, 5번에 가면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니까 1번하고 5번은 같은 논리겠죠. 표현만 다르지. 네, 3번이 틀렸겠죠.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복합부동산을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죠. 네, 그래서 이게 용어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얘 등기 따로 하고 얘 등기 따로 하잖아요. 근데 얘네를 거래하거나 이용을 할 때는
같은 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돼 있을 때 있죠. 예, 얘네를 같이 묶어서 평가할 때는 일괄 평가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하면 거래사례비법으로.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보시게 되면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걸 물어봤죠. 그때 5번 지문에 가면 토지와 그 토지 외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쭉 풀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면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있죠. 얘는 의제부동산으로서 무슨 부동산? 광해부동산에 속하는 거죠. 네, 3번에 보면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해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이라면 틀리죠. 걔는 어디에 들어가요? 법률적인. 광해부동산은 어디에 들어간다?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경제적 측면이라는 게 틀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예,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11페이지 9번에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그리고 이제 뒤에 가시면 문제 10번이 있죠.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예. 거기 보시면은 아, 2번에 우리나라에서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죠. 예. 그리고 그 5번에 가게 되면 준부동산이란 부동산과 같은 공시단을 갖추어 독립된 객체로 인정되는 물건을 뭐라고? 준부동산. 근데 1번에 보면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틀리죠. 예, 그거는 뭘 유도하는 거냐면 착각을. 그죠? 왜냐하면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뭐예요? 정착물이잖아요. 근데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예, 그래서 1번의 유인 지문이 들어와 있는데 1번을 만약에 놓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2번, 3번, 4번, 5번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갑자기 답이 아니어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는 애들 깨워가지고 네가 답이지 막 이렇게 난리치면은 그러면 어떤 애가 2번이 제가 답인데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유인 지문은 1번에다 잘 둬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문장의 피리어드 있잖아요. 거기까지 읽어봐야 돼요. 가면서 성격이 급하신 분은 본인이 문장을 완성해요.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수와 착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몇 개를 맞고 가야 되는 거예요. 24개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두 개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 뭐 착각해서 틀렸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문제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의신청이 들어갈 게 뭐 없냐고. 그 실수와 착각만 안 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무난하게. 그죠? 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파심에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부동산 이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11번에 보시게 되면 일단 답이 3번에 보시면 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 지표, 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을 통틀어 무슨 공간이라고 그런다? 입체 공간. 근데 4번에 봤더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위치, 환경,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를 얘기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죠. 먼저 이 자산하고 생산 요소 상품은 무슨 개념? 경제적. 위치하고 환경은 기술적 개념.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있잖아요. 이것만 법률적 개념. 그러니까 묶어준 거고. 5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 경작, 수확물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계량물을 말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경작, 수확물이 들어가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해야 하네요.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 구성이 근데 근래는 개념에서 이렇게 문장이 길게는 안 나오고요. 조금 단문 길어야 중문 뭐 이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는 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업 시간에 배우신 건데 이 정착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미법상에서 그죠? 네. 걔네는 이걸 한 덩어리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설비 있죠. 얘가 중계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예를 들어 드린 게 여러분 집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있죠. 이사 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뛰어가잖아요.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걔는 동산이에요, 동산. 이게 중계 대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고 있어야 된다? 중개업자가.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분할 때, 먼저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뭐 할 때?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면은 그러면 뭐라고 보는 거예요? 정착물. 물리적인 손상은 없는데 기능적인 부분에서 손상이 발생해도 역시 뭐라고 본다? 정착물. 그 다음에 얘의 성격이죠. 그죠? 얘가 특정한 위치나 용도에 맞게끔 애가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더라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정착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 배우셨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다니는 만약에 집 열쇠가 있다. 그 키는 어디에 맞게끔 고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 자물쇠에 맞게끔. 그죠? 그럼 주물인 자물쇠가 정착물이면 종물인 열쇠도 정착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설치한 의도 있죠?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면 뭐예요? 동산이죠. 아까 에어컨 이상할 때 뛰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가 여름에 시원하게 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 이상할 때 다 뛰어가죠. 근데 임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이건 정착물이죠. 그래서 원룸주택을 매매할 때 원룸주택에 설치되는 에어컨은 별도로 거래하는 게 아니죠. 포함해서 거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누가 설치했냐는 거죠. 대부분 임대인이 설치하면 뭐라고 봐요? 임차자가 설치하면요. 이거는 동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 이게 인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거기 12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죠. 예, 거기서 보시면 5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죠. 예,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분할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분할해서 할 수 있다고요. 부동산이라는 건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유권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당권, 전세권 일부를 거래할 수 있잖아요. 전세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소유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권리라는 거는 여러 가지 권리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분할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서 방 하나 따로 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로 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임차자 정착물은 뭐로 본다? 예, 동산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3번에도 같은 내용이죠. 13번에 가시면은 5번에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 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니까 틀린 거죠. 임차인이 설치하는 거는 뭐로 취급한다?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죠.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가시면은 14번에 부동산 개념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확인해 보는, 이렇게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요. 이거는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섯 개를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점핑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거로. 그래서 먼저 일단 오지선도 다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풀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가다가 보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쫓길 수가 있어요.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면 풀면서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0번까지 가는 동안에는 감정평가에도 왜 쉽게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데까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개수 대충 헤아려 보면은 몇 개 맞았다라는 게 현재 확인이 돼요.
그럼 거기서 내가 아 지금 맞춘 걸로도 6점이 넘어가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바로 어디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민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했을 때 개수가 아무리 봐도 부족해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실전을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서 연습하시면 되죠. 거기 보시면 기억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고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 효과를 갖고 부동산의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환경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틀렸다는 얘기죠. 이 환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단연생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얘는 부동산의 일부로 보고 중개의 대상이 된다고 조금 아까 여기다 한 거죠. 네, 이거 칠판에다 놓고 틀렸다는 얘기죠.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이 된다. 맞는 내용이겠죠. 예. 그죠? 다섯 개 중에서 맞는 게 몇 개? 세 개가 되는 거죠. 틀린 것은 디귿하고 리을이 틀린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쭉 압축이 돼가지고 이쯤 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정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내용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아, 그거를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예.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예, 이제 부동산 분류가 나오죠. 예, 여기를 이제 정리해 보시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십시오.